이렇게 지금 완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그냥 여기가 여기 받침도 기둥이 좀 그래가지고 여기를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 이렇게 이런 건데 여기는 이렇게 이걸로 이런 거고. 아 근데 진짜 여기가 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런 기둥 기둥에서는 네, 이렇게 지금 살짝 부수공사도 했는데요. 여기 아래 보면은 보이려나? 아래 보면은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카메라를 좀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됐다 됐다 됐다. 아래 부분은 뭐 보여드리셨으면 안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카메라에 다 보이나? 안 보이는데? 그럴 땐 여기서 옆으로 찍고 다시 내려오. 어차피 이게 내려오는 것 같아. 여기서 다시 내려오면 이제 올라가는 거구나. 초반에 너무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데 진짜 막 해봤어. 그럼 이렇게 해보자. 아 요것도 끼울 수 있겠네. 그럼 여기에 여기에 요거 만들어놔. 아 또 끼고 아 그거 만들어놔. 이거 진짜 부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안 맞네요. 약간 노해야 되겠네.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 여기 이렇게 돌림판으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레방? 물레방 그리고 또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반복.
구슬도 적응돼서 여긴 잘할 거예요. 여기에서 좀 걸리실 거일 것 같은데 적응돼가지고 또 여기에 잘하는 거야. 연습을 봐봐요. 이렇게 한 번 하면 또 한 번 시키고 한 번 시키고 이렇게 계속 잘하고 얘도 하나 더 시키고 얘는 근데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이거 좀 어려워가지고 이 구슬도 연습시켜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재밌는 생각이지. 잠시만요. 됐냐?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은 이따 보시는 거 후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끝나면 부수는 거를 했는데 봐봐요. 여기에서 끝나면 또 이거예요. 또 연습시키는 거야. 여기서 연습시키다가 또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이제 이렇게 잘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네. 여기가 여기 투명하게 해놨어요. 이렇게는 뚫려 있는데 이거는 여기가 다 막혀 있어. 이렇게 다 막혀 있어. 그리고 또 이쪽은 또 붙지 않을 것 같은데 보라색은. 계속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또 살짝 기울어져 있어. 그리고 얘도 한번 해볼까? 힘들나? 아, 기둥 다 썼나? 이렇게만 무슨 말로 안 보이네. 내가 지금 작업했는데. 그러면은 구슬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보라색 구슬 하자. 그러면은 하얀색 먼저 해볼까요? 오! 물레방울 돌아가는 거 봐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도착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그러면 투명을 딱 떨어지지, 딱 떨어지지, 여기, 여기. 딱 떨어지고. 딱 떨어지고. 그러면은, 여기, 요 빨강이 철에. 왜 나라 빨강이? 왜 냄새도 못해요, 여기. 왔네요. 이제 마지막 구슬까지 다 왔고 이제 마지막 보라색 구슬을 할 때가 왔어요. 보라색도 많아. 볼게요. 하나 왔다. 하나 왔고, 두 개 왔고, 세 개 왔고, 네 개 왔고, 다섯 개 왔고, 여섯 개 왔고, 얘는 언제까지 노니? 일곱 개 왔고.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여기 공통점이 다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차점은 한 개예요. 봐봐요. 여기 세 개를 해도, 봐봐요. 여기 흰색 구슬이 출발한데 먼저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여기 보라색 구슬이 되고, 여기로 이렇게 통해서, 여기로 갔다 오고, 여기로 오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무슨 색 구슬이, 빨간색 구슬이 했던데도,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 갔다가, 여기에서 와서 도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출발하는 곳은 세 개인데, 여기 도착점은 하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기보다는 신기한 점? 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고 이걸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이걸 정리하는 영상을 올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네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전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한 번만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보라색 구슬, 보라색 구슬과 함께 인사를 하면서 같이 또 할게요. 다 잡아줬어. 그러면은 안녕.